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그리고 MVP 피닉스 WCA에서 날아오자 무섭게 바로 도타 핏의 동남아 지역 예선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미네스키. 피닉스와 미네스키 이번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본선 진출에 동남아 지역에 주어진 카드는 단 한 장입니다. 한 팀만이 동남아 지역 예선을 뚫고 진출할 수 있고, 그곳의 주인공 미네스키가 되느냐 피닉스가 되느냐. 다만 이제 이번 경기 이전제로 펼쳐지는 도타핏의 특성상 세 가지 결과가 가능한데요. 승리, 무승부, 패배 각각 존재합니다만, 미네스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승리해야만 올라갑니다. 무승부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무승부가 될 시 피닉스는 11포인트, 미네스키는 9포인트로 현재 순위를 변동시키지 못하고 피닉스가 진출. 하지만 미네스키가 승리할 경우에는 11포인트로 피닉스의 10포인트를 꺾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스키 WC에서 막 경험치와 어마어마한 뭐랄까 숙련도를 쌓고 돌아온 피닉스 상대로 일단은 뱀픽부터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피닉스는 무승부만 어쨌든 한 경기 내주더라도 한 경기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전제에서 한 경기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 상당히 마음이 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경기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도타핏의 본선 진출팀은 누가 될 것인지, MVP 피닉스 대 미네스키 현재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폭소녀 2호 빼주는 피닉스. 미네스키는 원소술사 빼주면서 파멸의 사도까지, 그렇죠, 이번에 6.86B가 나오면서 캡틴 모드에서 빠졌던 이제 죽음의 예언자라든지 파멸의 사도라든지, 지금 현재 리키와 번개 감시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캡틴 모드에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픽을 가지고 있는 미네스키의 첫 번째 픽은 고통의 왕. 정말 자신들다운 뭐랄까 당당한 픽이기도 한데, 피닉스는 가심의 대좌 빛의 소자로 픽을 합니다. 이번엔 뭐랄까 윙스 게이밍이 먼저 발굴하고 WCL 통해서 계속해서 WCL의 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빛의 소호자인데, 저런 빛의 소호자가 과연 WCL 동안만 그냥 잠깐만 유행을 탄 거였는지, 아니면 꾸준하게 이 메타에 남아있을 만한 위력이 있는지 피닉스가 일단 꺼내듭니다. 미네스키는 스라다 꺼내들고요. 미네스키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눈이 말씀드렸지만 한 경기 한 경기를 마지막 경기로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정말 한 경기를 한 경기 지기라도 하면은 그대로 탈락이기 때문에. 자, 아바돈과 타이니 제거해주는 미네스키. 아바돈이 조금씩 그 순위는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슬라다의 그런 뭐랄까 한타 개시를 막아줄 수 있는 픽이기도 하지만, 아바돈 서포트 외에도 오프레인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불사조 암살기사. 아, 피닉스는 암살기사와 밤의 추격자를 빼주면서 그냥 무난한 미디어공, 고통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암살기사를 빼주고, 거기다가 이제 밤의 추격자까지 제거해주면서 빛의 소호자를 보호해주는 벤을 두 장을 사용합니다. 빛의 소호자를 순식간에 녹일 수 있는 픽, 그리고 피닉스의 뭐 추가적인 미디어공을 지켜줄 수 있을 만한 픽인데, 컨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이거 재밌어지네요. 자, 이러면은 여기서 피닉스는 연금술사 뽑겠다는 생각이 큰 것 같은데, 일단 미네스키 악몽의 그림자 하나 뽑아줍니다. 컨카가 이제 조금 갱킹, 특히 서포터 스위시의 갱킹이 강력하다 라는 건 있겠지만, 그걸 일단은 무난하게 뭐 멀리서 유령선이 날라오면은 유령선 맞는 타이밍에 뭐 악몽을 걸면서 데미지를 피할 수도 있겠고요. 악몽의 그림자 뽑아주면서 미네스키 10초 남았습니다. 이번 타이밍 넘기고 피닉스 암살 기사랑 발목 축제 빼줬는데, 지금 컴카 빛의 소자 가시면 뜨지 전부 다 아가니 회홀이 상당히 위력적이거든요. 예비 시간입니다. 그냥 좀 아가니 회홀만 뽑는 흔히 말하는 이제 노예 빌드의
연금술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아가니 홀만 만드는 그런 영웅인데 퍽! 레디언트 진영. 암살기사 대신 해주는 것 중 하나가 암살기사와 카운터 치는 영웅 중 하나가 퍽이거든요. 자, 그것을 사용해서 큐어 선수의 퍽을 가져온 건데 미네스키는 대질. 자, 서포트인이 완성된 미네스키. 피닉스도 지금 컨카 서포트 가능하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큐어 선수 이번 WCA에서 정말 강력한 위력 보여줬던 퍽을 자신의 손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미네스키와 피닉스 이제 각각 벤카드 한 장, 픽카드 한 장이 남아 있는데 피닉스의 다섯 번째 픽. 항마사 일단 벤해줍니다.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피닉스가 항마사를 빼주면서 미네스키의 후반 캐리러 진짜 미드 고통으로 이제 슬슬 감을 잡았죠.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고통형대 퍽. 도타 1 때부터 레인을 계속해서 변경해가면서 이어져온 전통의 1대1인데 미네스키가 여기서 미드 영웅을 변경할 것인가. 그리고 피닉스도 컨카가 자 여기서 캐리 컨카가 될지 아니면은 서포트 컨카가 될지. 일단은 캡틴 모드에서 쓰임새로는 서포트 컨카가 훨씬 더 유용성이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지금 컨카가 고통왕도 그 스나다의 기동력도 전부 다 잘 잡아줄 수 있지만 그것은 서포트로 빠르게 목표점 X를 찍고 거기다 이번에 나온 아이템은 에텔 렌즈까지 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미네스키 피닉스에 그냥 캐리 영웅 밴을 해주는 거 어떨까 싶은데 이 조합이면은 솔직히 땜장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미네스키의 밴은 환영천기사 그 모플리 캐리 모플린까지 꺼내주면서 피닉스 그냥 마지막 캐리는 무난하게 또 이번에 어느 정도 버프를 받았죠. 6.86에 오면서 기본적인 다면 공격의 데미지라든지 아니면 형상 변환 자체에 뭐가 속도도 많이 빨라졌고요. 속도가 빨라짐과 동시에 되게 유연하게 바뀌도록 돼 있죠. 이게 1초에 한 번씩 딱딱 바뀌던 게 .5초에 걸쳐서 두 번에 1초에 두 번씩 부드럽게 바뀌도록. 10초 남았습니다. 뭐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좀 더 낫죠. 5초 남았습니다. 1초 한 번씩 스텝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5초에 한 번씩 같은 수치긴 합니다만 더 빨리 올라가고 그 수치 자체도 일단 6.86이 오면서 상향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스키 마지막 픽 피닉스는 현재 모플링 미드 퍽 자 세이프레임 모플링 미드 퍽 오프레임 가시멧 돼지 빛의 소자 컨카가 로밍을 좀 다녀줄 것 같고요. 미네스키는 미드 고통의 왕 그리고 악몽의 겜자가 아마 미드 쪽을 봐줄 것 같고 대질과 함께 세이프레인을 갈만한 캐리가 있어야 됩니다. 모플링 또한 모플링의 파밍을 뭐 넘어서면서 모플링보다 상당히 강력한 중반을 가져야 됩니다. 모플링은 후반에 이길 수 있는 캐리는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피닉스 일단은 레인전 단계에서 조금 강력하게 딜 교환을 해줄 만한 서포트는 별로 없습니다만 남았습니다. 고통의 왕도 여차하면은 정말 죽어버릴 수 있는 갱킹 픽이 나왔죠. 남았습니다. 미네스키는 가면무사 컨카의 갱킹을 버텨내면서 키우겠다라는 말 같은데 가면무사 자체의 캐리력은 좀 잘 커야 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겠고 자 피닉스 대 미네스키 피닉스도 뭐랄까 사실 그렇게 동남아에서 아직 무적이라고 하긴 그런 게 물론 프나틱 같은 강팀을 꺾은 전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오히려 트러스트 같은 시그니처 트러스트 같은 되게 중후한 팀들에게 은근 역습을 맞은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이런 경기 물론 한 경기만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가져가면 되지만 미리 한 경기 따놓고 승리를 확정 짓는 게 편하겠죠. 엠피 선수의 퍽 그리고 큐어 선수의 모플링으로 여차하면 모플링 미드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웅에 따라서 레인을 바꾼 전적도 있는 두 선수인 만큼 어디를 가든지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럼 미네스키의 MVP
도타핏 2전제로 펼쳐지는데 2전제의 첫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렛 선수가 가시메테지 오프레인으로 가고 있고요. 퍽은 미드. 일단은 와드 졸린가봐요. 일단은 눈이 이게 이전에는 퍼즈 하면은 계속 눈을 깜빡깜빡 걸었는데 이제는 눈 깜빡거리지는 않네요. 눈이 졸린 듯 감겨 있네요. 일단 레그를 호소하면서 재접속을 시도하는 MVP. 자, MP 선수의 퍽이 미드를 향하고 있고 두부 선수가 역시나 서포트 컨카 잡아주고 있습니다. 큐어 선수의 캐리 모플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비 선수의 빛의 소자는 미리 포탈을 타가지고 상대방 미드 언덕 쪽에다가 와드를 공격적으로 박아주는 플레이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미네스키, 쿠쿠 선수의 고통의 여왕, 그리고 레이징 포테이토 선수의 가면무사, 제시베시 선수의 데즈, 그리고 줄즈 선수의 악몽의 겸자. 이렇게 줄즈 선수와 제시베시 선수 원래대로라면 이제 제시베시 선수가 오프레인을 주로 맡아줬고 줄즈 선수가 캐리 내지는 미드를 맡아줬었는데 이 두 베테랑들이 서포트로 들어가면서 팀 자체가 되게 안정적으로 변했고 거기다가 천상계 리그가 남긴 유산 료 선수가 오프레인으로 들어오면서 되게 뭐랄까 미네스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는데 그런 오프레인 서포트 둘 힘을 얻고 여전히 뭐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만 MVP가 사실 이쪽 지역에서는 거의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라서 미네스키 뭐 2승 두 번 연속 승리를 가져가야 되긴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레이징 포테이토 선수도 지금 아이디 저렇게 돼 있지만 뭐 이 선수 상당히 베테랑이고요. 빈보 선수 쿠쿠 선수만이 살짝 뭐 비교적 신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부 다 뭐 서로 알던 선수들이고 미네스키 그리고 그 선수들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이 멤버 유지를 해주면서 정말 꾸준한 성적을 뽑아내주곤 있습니다. 뭐 방금 패배를 당하고 오긴 했지만 방금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피닉스 상대로는 어떻게든 해볼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방금 패배하고 온 팀 리뎀션이 피닉스도 한번 일단 최근에 꺾어본 적이 있는 팀이긴 하고요. 물론 그때 당시 피닉스가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가 심리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VP 포렛 선수의 핑만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기다리고 있고요. 자, 결국 컨카가 얼마나 빨리 레벨을 챙긴 다음에 갱킹을 다니느냐. 빌드 자체는 만약에 뭐 맞출 수 있다면은 급류 1레벨 찍어주고 X 목표즘 X를 선발할 거던가 아니면 1레벨부터 목표즘 X를 찍어주는 빌드도 있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우 맞추기 힘든 이 천상의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의 소자와 함께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 컨카가 X 목표즘 X 해놓고 그 지역에다가 천상의 빛을 쏘고 있으면은 날아갈 때쯤에 그 목표점 X에 걸린 적을 그냥 불러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미네스키는 MVP 쪽에서 인터넷 문제 해결할 동안 잠시 한 명이 화장실을 갔다고 하면서 곧 있으면 경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인터넷인만큼 양 팀 다 일단은 초반에 핑 문제를 초반에 그냥 잡아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헤비 선수는 와드 두 개를 들고 여기 서 있은 지 꽤 오래됐네요. 좀 뻘쭘하긴 하죠. 자, 그리고 경기 진행됩니다. 헤비 선수 안 받고 위로 빠집니다.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요 지점에서 그냥 여기 포탈 타고 일로 가는 거는 보이지만 이쪽 길로 가는 건 보이지만 요 언덕까지 오는 건 안 보인다라는 거 사용해가지고 심리전을 한번 걸어본 거죠. 아, 줄 선수 여기 심리전에 걸리면은 100원을 낭비할 수도 있겠는데 200원짜리 감시와드 사가지고 그중 하나를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시베시 선수 그냥 뒤로 빠지고 페비 선수는 와드를 하나 조금 깊은 곳에 박아주고요. 핑을 계속 찍히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핑을 계속 찍히고 있지만 제시베스 선수 이거 가서 박아주나요? 시작됩니다. 자, 감시하다 하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죠. 페비 선수 초반에 심리전 사용해서 상대방의 골드 100골드 낭비시켰고요. 이런 거에 정말 영리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페비 선수 미드 포탈 타는 게
어쨌든 왼쪽으로 가는 동선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언덕까지 간 다음에 가겠다. 자, 아래쪽에다가 천상의 빈 두 명 서포트 두 명한테 맞고 하여튼 포르 선수 체력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아래쪽 룬 가지고 싸움 시작하나요? 이번에 엘프 선수 조심해야죠. 자 뒤에서 데즐에게 데미지 들어가면서 일단 쿠쿠 선수가 턱 잡아주면서 선수 좀 가져갔지만 데즐 역으로 잡아냈고 줄지 선수까지 잡을 수 있나요? 뒤에서 페비 선수 만화 회복 빼줬지만 포르 선수가 2연속 처치 가져가고 자 선취점은 미네스키가 가져갔지만 킬 2개 MVP가 가져갔고 근데 중요한 거는 룬을 2개 다 미네스키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퍽이 품을은 먹었네요. 자 룬 위쪽 것만 미네스키가 먹고 퍽이 선취점 내주긴 했지만 룬 먹는 성공하면서 MVP 이러면 경험치 차이는 또 크게 차이 안 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득을 봤죠. 자 그리고 가시멧돼지가 오프레인 가시멧돼지가 지금 킬 2개를 먹기 시작하면서 골드도 상당히 널널해졌고요. 두 선수는 1레벨 급류 찍어주고 앞으로 이제 2, 3레벨에 목표점 X 급류랑 목표점 X를 마스터해주는 빌드로 갈 것 같은데 일단 미드에서 엠피선수 상대로 고통형 이거 마치 미라나 화살 맞추듯이 그냥 계속해서 올텐데 자 쿠쿠 선수가 이 서포트 컨카 플레이 얼마나 익숙할지 일단은 퍽의 견제에는 잘 안 봤습니다. 포탑은 오히려 디나이 포탑 아래에서 디나이해주는 엠피 선수 진짜 쫓아가고 있습니다. 감염사 일단은 뭐 선취점에 어시를 먹고 시작을 했는데 큐 선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페비 선수가 지금 1레벨에 차크라 마법 안 찍어서 그렇지 이거 차크라 마법 찍히는 순간부터 큐 선수 조금 목숨 조심해야 됩니다. 자 치유물약 사용하고요. 쿠쿠 선수 치유물약 사용하면서 선취점 통한 빠른 물병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퍼 크립트 이때를 통한 자기 자신의 상당한 컨터를 피해주고 고통형 그냥 뉴킹 사용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냥 유킹 사용해서 클릭 때 먹어주고 있고요. 자 견제까지 넣어줍니다. MP 선수의 이 위상 변화를 한번 위상 전이를 한번 사용을 하게 만들고 가는데 자 이거 쿠쿠 선수 제 치목 걸렸어요. 거기다가 일단은 물병에다가 자 부속기 물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글쎄 왜 언덕 위로 안 가고 그냥 빠른 길로 돌아오려다가 옆에 두부 선수 있는 거 알았을 거거든요. 이건 쿠쿠 선수 부주의했죠. 컨카가 서포트 향상 있는데 자기는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멸로 위에 가면서 빠졌고 그렇다고 언덕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또 좁은 골목 가다가 완전 앞뒤로 막혀서 사망했죠. MVP 시작 좋게 가져갑니다. 쿠쿠 선수 체력이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이게 무섭죠. 이게 악몽의 그림자가 초반에 넣어줄 수 있는 갱킹 혹은 이런 견제가 어마어마하다는 점 주의해야겠고요. 지금 페어리파이어 두 개나 들고 있고요. 요정의 불꽃 아직도 뭐 변형명이 안 나왔는데 도깨비 불일지 요정의 불꽃일지 모르겠지만 다이어의 중목포탑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수 뒤로 돌고 있는데 이거 전멸이 있다고 해도 죽는 부분이고 어디 위에서 대지과 함께 슬라다가 가실 때 한번 잡아냈고요. 두 분 선수 여기 혼자 있는 거 알아요. 자 아래에서 모플링과 비트소자 모플링을 가면서 서로 교환을 했는데 두 분 선수 보통형 지금 두 분 선수 잡으려고 어디까지 가나요? 자 아래쪽에서는 서포트끼리 서로 교환했지만 경험치를 먹은 거는 큐어 선수입니다. 가면서 손해밖에 안 봤죠. 악몽의 그림자가 3레벨까지 되면서 좀 무섭게 됐는데 포르 선수가 와줬고요. 메인을 일단 쿠쿠는 MVP 그냥 포르 선수와의 되게 부드러운 레인 교체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 같은데 두 선수 지나가다가 자 컨커가 지금 그렇게 탱키한 그런 영웅은 아닙니다. 컨카 이거 이거는 한번 스킬 모션 넣어본 건데 추멸은 뺏어 먹고 쓰다가 모플링 그 뒤에 왜 죽었죠? 그 와중에 아래쪽에서 룬을 뺏어 먹으면서 고통형 세보트를 강제하는 MVP의 서포트 그래서 뭐 퍽은 물병 잘 채웠고요. 근데 위에서 료 선수에게 큐 선수가 솔로킬 나가는 뭐 이건 강타가 터진 것 같죠? 일단은 미드에서 고통형 다시 한번 금리 데미지를 받았는데 뒤늦게 그냥 그림자의 경우 1레벨 찍은 게 아니라 한 4레벨에 찍어줬는데 이게 4레벨에 찍을 만한 그런 필요가 있었는지는 살짝 애매하고요. 선수 신중하게 쳐야죠 막타.
일단 막타는 비슷해 가져오고 있는데 두 선수도 위에서 한방 날릴 준비하고 있죠. 아직 목표점 X는 쓰기에는 사과를 좀 짧고 한 2레벨쯤 됐을 때부터 콤보를 넣을 수 있겠고, 그 전에 이거 아예 앞으로 들어가요. 고토야 이거 위쪽에서 설마 쓰는 거 봤나요? 근데 이거 레벨 차이 너무 많이 나죠. 옆에서 대즈까지 왔는데 이거는 MP 선수 도트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동 속도가 좀 빠르고요. 이거는 마지막 신비로운 구슬 거기다가 옆에서 악몽이 나타나면서 퍽이 요즘에 불꽃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킹으로 잡아버립니다. 고통형이 앞으로 공격층에 들어간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 문제는 얕은 무덤은 못 넣어줬죠. 저 얕은 무덤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얕은 무덤 쓸 테니까 들어가라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졌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이제 가면사 크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난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모플레잉 너무 4레벨에 템이 없습니다. 막타도 13개예요 포렙 선수 막 레인전 막타가 미드레인에서 두부 선수가 계속 고통형 봐주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컨타랑 이 빛의 소자가 되게 레인전 자체의 교환이 강력한 서폿은 아니거든요. 그냥 안정적으로 데즐이랑 악몽의 그림자 가져온 미네스키가 사이드레인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큐 선수 옆에다가 빛의 소자 붙이니까 또 이제 포렙 선수가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두부 선수 계속해서 미드 찔러주지만 그렇다고 킬로 뭐 1킬 2어시까지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또 고통이 여기서 죽는다고 수입이 깎이는 영웅은 아니란 거죠. 물론 이제 MP 선수가 레벨 2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만 약간 근소한 차이고요. 이거 지금 목표점 X 걸러 가는 거죠. 하지만 목표점 X 이거 겁니다. 오히려 먼저 들어가는데 이거 대질 뒤에 있어요. 대질 뒤에 있고, 자 야채보다 이미 들어왔고요. 꾸메골이 넣어놨지만, 꾸메골이 넣었지만 이거는 빠져나가는 퍽. 고통이 형 오히려 궁극기 쓰러 가죠. 두부 선수가 저 위로 갔는데, 자, 여기서 감시하다 하나 박아주는 두부 선수 이쪽에 나를 지켜보는 와드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는데 없죠. 고통형이 일단 야트 무덤 쿨다운인 거는 MVP 알고 있겠지만 고통형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뒤로 걸어가고요. 아 여기서 대질 또 이렇게 디와딩 해주고 또 뭐? 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Q 선수 오랜만에 잡은 모플링이 정말 손에서 물이라서 그런지 잘 빠져나가네요. 아니 이거 자 그 와중에 또 가차 아니 지금 고토형이 도와주러 왔는데 도움 필요 없이 가면무사가 가시를 잡아냅니다. MVP 이제 퍽.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많이 보여지는 케비 선수나 두부 선수가 미드 봐주면서 MP 선수 키우기인데, 중요한 거는 퍽은 캐리형 영웅이 아니에요. 아니 이거 좀 설명할 시간이?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거는 그냥 계속 체력을 보면서 아니 이거 아니 큐 선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저 포르 선수 아예 그냥 나 죽은 사이에 니 또 죽었네 나 그냥 위로 갈게 하고 있죠? 자 이거 정말 자, 두부 선수는 아래에서 퀵트 끌고 오고 있고요. 자, 이게 그렇다고 페비 선수가 이거 혼자 있으면 또 안 되는 게 빛의 소자거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연막 쓰고 오는 거 기다립니다만 이거 오는 게 악몽의 그림자예요. 두부 선수 체력은 왜 이렇게 또 낮나요? 이거 급류 쓰지도 못하고 쿠쿠 선수 궁극기에. 아니 위에서 빛의 소자 여기서 잡았는데 일로 와서 사면 수처치 만들었어. MVP 지금 모플링부터 확실하게 파밍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비네스키는 그냥 되게 이번 메타고 뭐고 일단 우리는 레인저 세게 가져갈 거야 그거 한마디 했는데, 지금 컨카 레벨도 3에 멈춰있고 빛의 소자 이제서야 좀 레인 막아주면서, 빛의 소자 원래 레벨이랑 골드가 잘 올라가는 서포트이긴 합니다만 이거 지금 부족한 거죠? 혼돈스럽네 이거. 자 모플링 자 이제 없어지는 거 끝을 보면 봤습니다. 궁극기도 없었는데 뭐해 죽은 거죠? 감염에서 궁극기 없었는데 그냥 맞아 죽었다는 거거든요 저거는? 자 그러면은 자 그냥 모플링 계속 잡고 있죠. 자 모플링 일단 물병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퍽은 악몽의 소나기. 아무리 날쇠도 아무리 잽싸도 악몽의 그림자가 궁극기 쓰면은
이쪽 히야 안 보이는데 들어와서 지금 MVP 전체적으로 살짝 상대방의 맵리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퍽이 상대방의 시야에 없으면은, 특히나 악몰 그림자가 시야에 없으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시야가 안 보이는 사각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위로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포립 선수도 일단 템이 안 나왔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큐오 선수 계속 파밍하고 있는데 슬라다 전멸한 건 아직 안 나왔죠. 물병 나왔습니다. 능력의 자랑 물병 가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레인 편하다, 살만하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요즘 레인 힘들면은 뭐 요즘 일반적으로는 평온의 장어 가는 슬라다입니다. 근데 벌목 도끼 아우 큐오 선수 무서워 이거. 료 선수 지금 스턴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스턴 쓰고 한 대 두 대 어우 방트까지 또 터졌고요. 자 이거 한번 스쳤는데 너무 강렬한 만남이었죠. 일단 포르 선수가 고드클 스택 먹으면서 피해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차이는 1위가 자 가면서 6100 6000? 아니 이게 6100으로 나오죠? 이거 핵 아닌가요? 이렇게 수입이 10분 때 수입이 6000이 어? 자 그리고 일단 2위는 오프레너 료 선수 이제 큐 선수들 빠집니다. 자 그리고 쿠쿠 선수 수입 3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일단 포렙 선수가 고대 크림 먹으면서 어 이거 1레벨 궁극기라서 안 들어가는 거지 가면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기 고대 크림 스택 먹은 거 확인했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자 위쪽 포탑 밀어내면서 이제 슬슬 포탑 압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몽의 그림자 궁극기 돌아왔고 솔로랭크 워리어 MP 선수 도망쳐야 돼요. 뒤쪽에서는 어 궁극기 잘 썼지만 자 1초 스턴 받았고요. 1초 스턴 잘 받았고 악몰 금자 크리백에서 전기 흡수 크리백의 전기 흡수 사용하면서 살아나갑니다. 큐 선수 왔는데 악몽 걸었고요. 자 이거 뒤쪽에다 연속 페이 들어가면서 두 분 선수 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칼 왜 저렇게 길죠? 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휘두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말인가요? 도양은 다시 스택 쌓이면서 뒤로 빠지는데 전멸 덕업 나왔어요. 요 선수 스턴 넣어주고 포렛 선수 전기 흡수 안 되면 죽건 근데 등으로 맞아내는 역시 포렛 선수 악몽 잘 걸었고요. 악몽으로 막타먹는 악몽의 그림자. 자 요 선수 나 전멸하고 쿨 돌아왔는데 라면서 하지만 뒤로 빠져나가고 일단은 뭐 니네스키도 체력이랑 만화가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포탑을 밀고 갔지 않은데 가면서 아래 밀면서 아래 포탑 밀어내고요. 퍽 전멸당검 아직 멀었습니다. 전멸당검 없는 퍽 상대로 지금 스라다가 벌써 전멸당검이 나왔고요. 또 이거 잡으러 가죠. 레이딩 포티스 선수 이거 빈보 선수 좀 밀어주다가 한번 이거 긴장을 놓았어요. 이러면 한 대 두 대 마지막 한 대 제가 피할 수 있나요? 이거 두 선수 잘 들어왔지만 대즐이요. 대질이 와서 어둠의 물결로 킬 가져갑니다. 아, MVP 일단 컨카 6레벨까지는 무난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4레벨 멈춰있고요. 가시메트 8레벨 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페비 선수가 7레벨까지 올려줬고 바로 이거 메카니즘이라도 올려주는 것을 기대해보고요. 악물금자는 바로 되게 빠르게 빠르게 희미한 망토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션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미네스키 조금 자신들의 유리함을 좀 배짱 부리는 것 같은데 두 선수가 6레벨이었으면 이거는 정말 배짱 부리는 거였는데 6레벨이 아니라서 바로 스턴을 안 넣었지만 이번 추가 이어지는 스턴으로 두 선수는 마지막 한 대 사망하고요. 주문 한 번도 못 쓰고 회전 속도 때문에 사망하고 큐어 선수 만났어요. 근데 스턴 피했고요. 스턴 피했고 일단 쿠쿠 선수 늘어지는 포렛 선수 그리고 빛의 소호자가 빼줍니다. 바로 옆으로 빼줬네요. 자 그리고 큐어 포렛 선수 앞에서 스턴 한 대 맞았는데 가면 무사가 한 대 두 대? 야 이거 지금 궁극기 쓰러 가는 거죠. 페비 선수는 고통의 왕에 그대로 썰리고 한번 수호볼링 타기 시작한 고통의 왕 가면무사 그리고 슬라다에게 속도 방지 턱도 지금 못되고 있죠. 자 악몰금자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악몰금자 마법처방이라 힘이 한 방토가 있었는데 안쓰고 자 이렇게 킬 큐오 선수에게 내주고요. 자 여기 시야 포탑 시야 큐오 선수 아직은 파도 영상 없어요. 아직은 파도 영상 없고 파도 영상 앞으로 썼어요. 하지만 로 선수 나 체력이 별로 없으니까 뒤로 빠질게. 로 선수 침착하죠. 자 2차 밀고 3차까지 가나요? 전쟁용으로 벌써 나 그렇지 3차까지
포탑까지 지금 가면 안 되죠. 미들 차가 남아 있는데.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MVP 자 조금 진정하면서 큐어서 키워야 됩니다. 일단은 아킬레 반지 완성되는 뭐 플레이 능력장까지 나올 것 같긴 하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빛의 소장 그냥 스트레이트로 아가님 메모 그렇죠. 중요한 사나 일단 아가님 홀이 나와야지 시야 장악 가능하거든요. 헌카는 신배장은 나왔는데 아직도 6레벨 아니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아 강타. 아예 어둠의 것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 옆에서 페비 선수 Q 한번 썼다고 궁 쓰나요? 그리고 폭도 여기서 시선 걸려있고 뒤로 빠져나가야되는데 성공하나요? 자 침묵 걸어놨고 옆에서 자 가시면 되지 체력! 어우 체력 90! 90인데 천! 아 저걸 또 잘 맞추네요. 자 그리고 Q 선수 앞으로 달려야죠. Q 선수 포탈로 빠전 나갑니다. 위쪽으로 바로 계속해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람 파밍 해야 돼요. 능력장까지 뽑아내면서 일단 큐어도 초반 이거 뭐 초반 이제 초반이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속으면 난전에는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스탯을 갖추긴 갖추는데 문제는 상대방 지금 전멸 어둠의 거 점멸한 거 이후에 어둠의 거까지 나왔고 뭐 글쎄요 뭐 고통형도 이제 침묵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통형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라인업 싸움에서는 고통형이 지물코까지 나오는 거를 MVP가 최대한 막아주고 그리고 그 고통형의 지물코까지 나온 타이밍이랑 모플링의 링켓구슬 나올 때까지 타이밍을 어떻게든 버텨줘야 되는데 한 대 치고 궁키고 스턴 넣어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더블 데미지 좀 참 덜덜합니다. 자 감염사 일단은 12레벨 그냥 포탑 때리고 있고요. 포르톤도 일단 가시가 4레벨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선보망패 준비하고 있고요. 자 료 선수 실용화 지팡이 바로 올려줍니다. 쿠쿠 선수도 지금 아예 지목구까지 17분 완성됐고 이러면은 지금 전멸당금 나와있나요? 퍽? 전멸당금 없는 퍽이랑 모플링이랑 퍽이 그나마 생존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말이죠. 가서 스턴 들어가고 스턴 끝날 때까지 안 죽으면 침묵까지 맞습니다. 자 이거 외곽 포탑 마지막 외곽 포탑 밀리고 그나마 아까 1대스 준 줄지 선수 이제는 뭐 되게 조심스럽게 버티고 있고요. 이거 두 선수가 목표점 X 쓰는 순간 힘의 막도 쓰고 팀원들 포탈 옵니다. 자 이거 포탈 빠지는 두 선수가 여기서 스킬 쓰는 거 보고 줄지 선수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미드 포탈 타면서 이제 또 미드 한타임 막아주고 들어가자요 큐어서 이거죠! 침묵 걸려요! 스턴을 당해도 쓸 수 있는 형상 변화이지만 침묵에 걸리면 쓰지 못합니다. 침묵이 정말 극카운터기 때문에 7원화 지팡이든 링켓 구슬이든 지금 타이밍에 거의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59원 있어요. 자 캉캉 일단은 뒤돌아서서 금리 한번 써주고 가면서 체력은 많이 깎아주는데 문제는 치유하드 방금 썼죠. 대놓고 알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때려주고 있죠. 마법 데미지 피하고 있고요. 어 근데 알기스 소모 됐어요 방금. 알기스 힐링을 하나도 못 받았죠. 근데 뒤에서 프리 밀어주고 있는 것은 슬하다. 만트도키까지 일단 나온 감염무사긴 한데 그냥 이거는 포탑만 그냥 어떻게든 어거지를 밀겠다는 거죠. 자 신속화 쓰고 고통형 뒤로 빠져나갔고요. 어 마지막 한 대 치려다가 가시할 때 가시보고 무서워서 뒤로 빠졌는데 스턴 들어갔고요. 어 이거 그냥 나는 야 나는 죽든 살든 포탑을 때리겠다. 빈보 선수 정말 굳건하네요. 자 미네스키의 쏘볼링 어 두 명 스턴을 동시에 맞으면은 두부 선수의 뭐 유령선이 나와야지 버티든 말든 하는데 유령선도 쓰지 못하고 사망하고 자 다명국 들어가자 데미지 별로고 세 명한테 침묵이랑 꾸에골이 들어가지만 마무리가 안됩니다. 마무리가 악몽으로 재워놓고 연속백으로 가시했더니 바로 썰어버리고 큐어선수 바로 스턴 맞고 큐어선 마나 없어요. 힘으로 다 바꾸면 뭡니까 마나 없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둘 도망치고 페비 선수 아 궁극기 스쳤는데 초보명 스쳤는데 체력이 반이 깎여요.
자, 그나마 전멸하건 나오 퍽이지마! 침묵 걸리면은 악몽까지 걸리고 마무리! 귀지 선언하는 MVP! 이거 빛의 종호자! WC에서 건져온 픽이라고 생각됐지만 미네스키가 너무 정직한 스노볼링 조합으로 진짜 첫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미네스키는 너무나도 한심 놓았고 이렇게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건 MVP죠. 우리 한 경기만 가져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 첫 번째 경기가 너무 심하게 패배했습니다. 자, 그럼 빨리 추스르고 두 번째 경기 어쨌든 한 경기만 잡으면 됩니다. 미네스키가 이번 경기 정말 모든 레인에서 연속적으로 킬이 나면서 그냥 무난하게 레인전부터 중반까지 흘러가는 스노볼링이 됐는데 자, 두 번째 경기에서는 MVP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와 피닉스 대 미네스키 전해드렸습니다.